이제 목욕탕 가는데 네. 네. 어? 그 재벌집 아니 저 부잣집 딸 닮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죠? 내가 눈썰미가 있다니까 그러는 거야. 어떤 역할 맡으신 분이 너무 다르셔서 작품 따라 진짜 왜 그 갈아 끼운다는 것처럼 실제 모습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목욕탕 아주머니가 저 이제 목욕탕 가는데 네. 네. 어? 그 재벌집 아니 저 부잣집 딸 닮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죠? 내가 눈썰미가 있다니까 그러는 거야. 김수록 신지는 모르고 그쪽보다 이뻐. 나 내가 그쪽보다 이뻐. 좋아하는 MC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안영미 선배님 호감이지만 김국진 선배님 제가 굉장히 어떤 점이? 약간 수줍음 있는 자이한테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하지? 치아와 샤이 좋아하는 샤이가 다들 맞아요. 집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고 있는 게 나아요. 저게 바로 저런 점이에요. 이게 가장 사랑받은 역할은 뭐였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들 좀 알아보시고 그때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 저 주령 씨처럼 갑자기 인스타가 늘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일상에 오히려 지옥 때 많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지옥 때 주령 언니랑 그때 오징어 게임 오픈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 막 이랬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막 늘었다 나한테 막 이야기 그때부터 체크를 하고 계셨군요. 그냥 종일 그것만 글로벌 1위 하면 뭐 이렇게 20만 명이 느나 보다. 아 본인 인스타 하고 있었어? 본인도? 저는 지옥 오픈하고 저도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아 주령 씨 얘기를 듣고 오픈을 하셨군요. 나도 그런 거 아닌데 뭐 어떻게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1만, 2만 이렇게 되게 엉금엉금 가서 뭐가 잘못됐나. 김주룡 씨 얘기 듣고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잘못되긴 너무... 했던 거예요. 제가 영문이 ROCK로 쓰는데 지옥이 ROK로 돼 있던 거예요. 다급하게 ROK 이렇게 바꿨는데 늦었어. 아, 록이 ROK. 재벌집 막내 아들은 어떻게 이제 그 출연 과정이 어떻게 돼요? 2019년, 20년 이렇게 2년 연속 연극 부문으로 백상에 간 적이 있는데 그래요? 뭐 입어야 되냐 막 주변에서 막 물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때 그 드라마 관계자분이 저를 보시고 저 배우 방법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또 고급진 느낌이 난다 하면서 그때 아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감독님 미팅을 하고 이제 된 거예요. 그분이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저기 이제 그 무속인 그런 느낌인데 딱 이렇게 럭셔리한 느낌도 있으니까 딱 좋다 해서 아 그렇군요. 지금도 여전했던 명장면이 있다고요? 지옥에서 마지막에 부활하는 장면에 대해서 유해에서 사람 몸이 되기까지는 이제 안무가님이 하시고 사람 몸이 돼서 이제 내가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다 벗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상 감독님도 그게 이제 처음이신 거예요. 이제 찍으려고 할 때 이제 벗고 이제 누웠는데 굉장히 오케이가 빨리 난 거예요.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연상이 나중에 나는 이런 거 처음이고 너무 이런 거 이기고 하기 싫으니까 오케이. 빵! 뭐 이런 거 맞다가 추가로 넘어가 거의 막 안 볼란다 수준으로. 최대 수혜자답게 상까지 받았다고요? 그 전해에 이제 백상에 연극 부문으로 갔는데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바지까지 떨쳐 입고 왔는데 노미만 되고 노미만 됐어요? 그걸 또 노미라고 하는구나. 오늘 또 하나 배우네. 나 그런 거 좋아하거든. 배우사죠. 디오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 로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노미만 됐잖아. 노미? 그랬는데 뭐 그 다음 해에 이제 지옥으로 갔는데 후보 보는데 후보들이 너무 쟁쟁했어요. 누가 어떤 분들이? 그때 강말근 배우님도 있었고 그 되게 쟁쟁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이번에도 아닌 것 같다. 거의 이제 마음을 비우고 갔는데
받게 돼가지고 오. 정말 그때는 이제 받는 순간에는 좀 되게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을 상 다 받았다는 마음이고 이제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근데 올 1월에 소비자 브랜드 대상 같은 데서 상을 하나 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상이죠. 그러니까 아니 상을 참 좋아하시네. 기억투에도 나와요? 아, 기억투 나오죠. 네,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오고. 딱 뭐 연기를 보니까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 그치, 맞아. 뺄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일록 씨가 연기 유전자가 아버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가 저 태어나기 전에 배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업으로 하신 거예요? 네. 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하면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초등학교 때 아빠가 뭐 지역에서 하는 어떤 큰 공연에 우정 출연으로 출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막 큰 극장에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이제 극단의 아버지가 이제 나를 데려가서 이렇게 연극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배우라는 거다 이런 명언. 아빠가 명언 좋아하셨거든요. 명언 하고 강호동 이렇게. 선배님. 왜냐면 그 살면서 그런 명언 너무 좋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그 극단 나다니면서 제 배우들 멋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이분이 또 연기만큼 잘했던 분야가 공부죠, 그러니까. 또 에스테 나오셨더라고. 제가 그래서 내가 영미하고 느낌이 너무 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이 딸만 넷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는 늦둥이라서 저랑 12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거든요. 어느 날 9구단을 언니가 외우는 걸 보고 나도 옆에서 이제 귀동냥으로 2단을 외웠어. 뭐 3단을 외웠어 이랬는데 5단은 되게 쉽잖아요. 50, 15, 20이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뭐 4단쯤 외울 때 내가 5일은 5, 20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치고 나갔어. 치고 나갔어. 언니가 깜짝 놀랬겠네. 언니는 너무 놀랬겠다. 근데 언니는 경쟁심이 없는 사람. 언니는 천사. 근데 경쟁심도 없는데 나 혼자 치고 나가서 나는 이제 이거다. 그때 이후로 공부에 재미를 붙였나? 아무튼 그래서 공부를 좀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뭐 학교도 잘 갔죠. 서울대 지리학과를 갔고. 지리학과 나오면 일상생활 하는데 어떤 없어? 저는 없는데 그냥 특히 저는 길치, 방향치 뭐 이런 데다가 지도도 잘 못 봐요. 지리학과 또 지리학과는 다르구나. 내일 번 계속 이렇게 돌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계속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아무래도 틀려서. 그래가지고 지리학과 나와서 연기하는 데는 딱히 도움되는 건 없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반 대학을 나온 게 연기는 좀 좋았어요. 약간 예중 예고 뭐 애대 나오신 분들 중에 또 그게 맞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다양한 학문을 해본 게 좋았고 지리학과 나와서 그 연극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학로에 이제 졸업한 해 여름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대학교에서 동아리 할 때는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극 공부하러 한양대 대학원을 갔고 그러다가 이제 연기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받고 싶다는 생각에 연극원 전문사를 갔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를 가서 연기 전공을 했죠. 막 책에서 연기론도 많고 한데 이걸 누가 배워와서 이제 가르쳐주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서로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국가에다가 기금을 신청해가지고 제가 2년짜리 기금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요? 그때 돈으로 한 해에 뭐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였어요. 나랏돈 빼먹기가 쉽지 않은데.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2년 동안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극단들 뭐 연극인 그래요? 뭐 국비 유학생 같이? 아니 근데 보통은 서울대, 한양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대단해. 뭐 조그맣게 얘기하시길래 우리가 잘 모르는 학교인가 하는데 그게 한예종인데도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겸손하겠나요? 분주를 주시는 아유 예. 남편도 만났다고요? 전 연극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2004년에 이제 데뷔를 했고 계속 연극을 했죠. 그냥 이제 연극을 계속 탐구하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지역에 있는 극단에서 외국 연출가를 데려다가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숙박하면서 이제 워크숍 듣다가 약간 서로 마음에 들었는데 뭐 연출가야 아니면 같은 배우예요? 배우예요. 그래요? 연극도 하고 이제 TV나 영화 쪽으로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제가 한예종 입학하면서 마침 오빠 집이 한예종 근처였어요. 동네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서 밥 먹고 뭐 이러다가 연애를 했죠. 근데 연애 3일 만에 이제 헤어지고. 왜? 왜요? 거의 한 8년 반 연애를 했는데 한 23번 헤어졌어요. 와, 근데 대단한 게
했구나. 23번 헤어졌는데 24번 다시 만난 거잖아. 그것도 들어보신 결혼을 한 7, 8년 살고 있으니까. 와. 서로 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손 안에 안 잡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연애를 하면 내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안 되는 유일한. 아. 웬만하면 다 내가 쥐락펴락 하는데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만나니까 헤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매력인 거죠. 오빠 이제 화나면 오빠는 이제 말 안 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이제 끝까지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전화 꺼버리면 이제 답이 없잖아요.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야지. 근데 엄마랑 살았거든요. 문 앞에서 엄마가 깨니까 못 부르잖아요. 단독주택이었는데 그래서 깨나서 오빠 방에 이제 돌 던지고 주로 돌은 다 남자가 던지거든. 돌 조그만한 것만 하는 거지. 거. 엄마가 깨면 안 되니까. 깨이야, 소리 안 내게. 대단하네. 아주 거의 뻑뻑뻑. 아, 이거 왜? 근데 착한 사람인 게 이러면 또 고지고대로 또 나와. 알면서. 알면서 나. 그치. 그리고 한 번 이게 돌 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없나 싶은 거예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올 때까지 그 앞에 이제 있어야지. 잠복. 근데 안 오는 거야. 애라고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거기서? 여름인데 들어 누워서 이제 약간 자든 말든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거기 또 자고 있으니까 또 바로 해결. 막 이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되게 이게. 또 따라가지고. 된다. 근데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거 보면 대단한 인연이네요. 결혼하기 직전에 헤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결혼 얘기 하기 전에 헤어졌는데 한 달 만에 오빠가 와서 돌 던졌지. 와, 이번에는. 한 달 만에 그냥 헤어지지 말고 그냥 결혼하자. 아니 되게 바쁘게 사셨네요. 내가 진짜 바빠요. 23번이나 해야 되니까. 잘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폼 되게 좋아하고요. 그 영상 볼 때도. 막 4시간씩 봐요. 아 진짜로? 정말 중독이야. 4시간? 쇼폼에 중독되면은 다양한 걸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맞아요. 들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또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 빠져가지고 쇼폼에 그 되게 막 명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나수린이, 환승연이 이런 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막 다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솔로 지옥 이런 것도 막 시즌별로 다 보고 이게 처음에는 다 카메라 있는 줄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멀쩡해. 근데 이제 중간쯤 가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 막 나오잖아요. 저는 그 나오는 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그냥 패널이면 가서 할 말이 많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보고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것들 막 뜨니까 지금은 연호 프로그램 보기 시작하면 연애 프로그램 막 뜬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렇게 몇 시간씩 보면 남편이 뭐라고 안 그래요? 아 오빠는 이제 꼴도 보기 싫어하는데 따로 보자고 혼자 방에서 보자. 또 우회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오빠가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어 저렇게 행복한 표정 그림 좋은가? 이렇게 막 보고 있어. 재밌게 사시네.